자, 리딩파워 완성 16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공상과학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론 시사하는 바는 좀 크지만은.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인데 인종 간의 언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인종이 모였을 때 차이가 부각되고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In the late 1970s, 1970년대 후반에, the late 붙으면 더 후반에의 뜻이 되겠죠. Douglas Adams는 wrote, 썼다. His science fiction novel, 그의 공상과학 소설을 썼다. Subsequently, 그 다음 순서로는 영화가 되었다. 그 영화의 제목은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라는 것이었다. 저 은하계로 가는 히치하이커의 안내책자라는 그런 소설을 썼던 편이죠. 이 니크 안에서 He identifies one problem. Identify는 확인하다, 찾아내다의 뜻이 되겠죠. 그는 한 가지 문제점을 찾아낸다. Facing, 분사 쓰고 있습니다. Faced를 쓰면은 with를 써줘야 돼요. 그냥 face가 능동태일 땐 ing 쓰면 되겠죠. 직면하고 있는 space travelers, 그러니까 우주 여행자를 직면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을 그는 찾아낸다. The inability, 어떤 무능력이 되겠죠. Incompetence 해도 괜찮고요. Incapability라는 단어 써도 괜찮습니다.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 Clearly, 분명히. With one another, 서로와. Because of the wide variety of languages spoken. 자, 사용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동의 분사가 되겠고요. Spoken, 사용된 여러 언어들 때문에. Yet, 그러나. A little creature, 조그마한 생명체가 되겠고요. That came to be called Babelfish. Babelfish라고 수동태입니다. 불려진 조그마한 생명체는 진화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Creature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that when placed in the air. 자, 분사, 수동의 분사 쓰고 있는 거죠. 귀에 장착되었을 때 that would automatically and clearly 자, 자동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translate 번역한다. What a person was saying. 목적으로 쓰인 거죠. What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translate A into B가 되겠습니다. A를 B로 번역하다 이 뜻이에요. The listener's own language.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자신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게 된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그런 이상한 생명체가 생겨났다. 번역하는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표현이죠. 그죠? 서로 이해 못하다가 번역하는 생명체가 생겨났는데 그 다음이 surprisingly, 놀랍게도 rather than 머물하기보다는 아니면 instead of 이런 것 써도 괜찮겠죠. helping relationships 관계를 도와준다라기보다는 among different races 서로 다른 종 사이의 by promoting clear understanding 명료한 이해를 촉진시킴에 의해서 아니면 facilit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만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promoting하고 facilitating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즉 명확한 이해를 촉진시킴에 의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도와준다라기보다는 the end results,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얘가 주어가 되겠고 동사는 워로 받고 있죠. 복수니까요. 바벨피시를 사용하는 것의 최종 결과는 was some of the bloodiest war known to the universe. 우주에 알려진 가장 잔혹한 전쟁이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사 쓰고 있어요. known. to는 누구에게 알려지니까 to를 써야 되겠죠. Once people clearly understood one another, 사람들이 분명하게 서로를 이해하자, 그리고 assigned similar meanings to words, 단어에 비슷한 의미를 부여하자, 이 표현이 되겠죠. assign은 부여하다, 할당하다의 뜻이니까요. This clarity, 이러한 명료함은 sharply defined, 아주 날카롭게 정의했다, 그들의 차이점을, 이 표현이죠. 그리고 led to war, 그리고 전쟁으로 이끌었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즉, 그들의 차이점이 부각되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다르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번역하면 나을 줄 알았더니 번역하니까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고 싸우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같은 점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B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그 전에 A라는 학생은 C를 받았던 학생이 B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A를 받았던 학생이 또 B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은 올라갔고 한 사람은 내려갔죠. 그래서 B를 받았어. 그런데 올라간 학생은 엄마 나 B 받았어. 그리고 흥분해서 얘기하고 내려간 학생은 B뿐이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학생들의 톤 아니면 뉘앙스 말의 뉘앙스 차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목적 ing 많이 쓰이죠. 상상해보자. 두 학생이 점수를 검토하고 있다. 수학시험에서. 자, 두 학생이니까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the other 써줘야 됩니다.
한 학생은 tries hard. 자,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rarely, not의 뜻이 되겠죠. gets a grade higher than a C. C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씨예요. 또 한 학생은 is the top math student in the school. 학교에서 최고의 수학학생이다. She always gets an A. 그녀는 항상 A를 받는다. On this particular test, however,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는, 이 특정한 시험에서는 두 학생들은 둘 다 B를 받게 된다. 자, 여기 빼고받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일종의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학생들은 might use the same words in discussing their grades. discussed 하면 전체 쓰면 안 돼요. 그들의 점수를 이야기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with a remarkably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different, 서로 다른 톤으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different 말고 dissimilar, 다른, similar는 비슷한 뜻이잖아요. 반대니까 dis 붙고 있죠. 그리고 disparate, separate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disparate 그러면 별개의 톤으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톤은 뉘앙스랑 같은 뜻이죠. N-U-A-N-C 알고 계셔야 돼요. 빼고받기 나와도 괜찮고요. 추론 문제 나와도 좋습니다. The first student, 자, 첫 번째 학생은 평소에 C 이상 못 받던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Would likely, 아마도, likely, 아마도, deliver the sentence, 그 문장을 말할 것이다. I got B on the math test. 나는 수학시험에서 B 받았어. With some surprise, 놀라움과, 뭐, astonishment,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Happiness, exhilaration, 그럼 짜릿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여기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감을 가지고, 목소리에. Hear the sound, sound은 자동사죠. 들리다, 소리가 나다의 뜻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됩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보호로 excited, 이디형 쓰고 있고요. 이런 거 elated 그러면 또 우쭐한의 뜻입니다. 이런 단어 써도 괜찮아요. 그녀는 우쭐하거나 아니면은 흥분한 소리를 낼 것이다. 그리고 희망에 찬 소리를 낼 것이다. 이 뜻이 되겠어요. The second student's tone, 두 번째 학생의 톤은 would indicate 대디아를 보여줄 것이다. She was not happy,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고, and suggest disappointment, 그리고 암시해 줄 것이다. 실망감을, discouragement에도 괜찮겠죠. 낙담, or worry, 혹은 걱정을, anxiety도 걱정의 뜻이 있죠. 갈망의 뜻도 있지만 걱정의 뜻도 있습니다. 두 학생들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자체는 똑같이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B 받았다. 하지만 they did not mean the same thing. 그들은 똑같은 것을 의미하진 않았다. 이 표현이죠. 뉘앙스의 차이, 톤의 차이로 서로 다른 느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The same은 뭐 identical, 동일한 단어도 또 있습니다. The different tones, mark the differences. 서로 다른 톤은 표시해준다. 그 차이점을. discrepanc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차이점과 같은 의미예요. In the student's feelings, 학생의 감정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 이 부분, but 부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똑같은 걸 의미하진 않는다. 자, 3번 하겠습니다. 헤드폰을 들으면서 세 가지 종류로 고갯짓을 한 학생이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고갯짓에 맞는 그런 의견 차이를 보이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one study brought in a large group of students. 자, 한 연구는 데리고 왔다. 많은 학생들을 to do market research on high-tech headphones. 하이테크 헤드폰의 시장 조사를 해달라고. 좀 다른 목적으로 마치 데려온 것처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헤드폰 음질 테스트인 것처럼. The students were told, 수동태어. 학생들은 들었다, 데디아를.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wanted to test,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들었다. How well, how well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 그 헤드폰이 worked, 작동하는지. While they were in motion,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Following은 뭐뭐 이후에의 분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following이라는 하나의 수구 같은 단어예요. 그 노래 후에, 헤드폰에 들려온 노래 후에 그 연구자들은 played an argument, 어떤 논쟁을 틀어주었다. About how the university's tuition should be raised. 자, how, 어떻게 그 대학의 등록금이, tuition이 should be raised, 올라가야 되는지. 587달러부터 학기당 750달러로 역시 학기당. One group of students. 자, 처음에 노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 인상에 관한 논쟁을 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세 가지 학생들의 실험이 나옵니다. 한 그룹의 학생들은 had been told, 자, 그 전에, had BP예요. 그 전에 be told, 수동태죠. 들었다, to move their heads up and down.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라고. Throughout the music, 음악 내내, 그리고 그 논쟁을 듣는 내내.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was told to move. 이건 head PP 안 썼네요. 명확할 경우는 안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동태인 건 알고 계시고요. 움직이도록 이야기 들었다. There has 그들의 그 머리를 from side to side 옆에서 옆으로 의 뜻이 되겠습니다. Our last group, 마지막 그룹은 was told to make no movements at all. 전혀 움직이지 말라라고. Not at all은 전혀 뭐하지 않다의 뜻이 되겠죠. 그렇게 들었다. After tasting the headsets, 이렇게 다운표 쓴 거는 실제 그 의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드셋을 테스트한 후 학생들은 were asked, 수동태요, 요청받았다, to fill out, 기입하라고 의 뜻이 되겠죠. fill out, 기입하다의 뜻입니다. a questionnaire, 그러니까 질의서를 about, 무엇에 관해서 not only the headsets, 헤드셋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university's tuition, 그 대학의 등록금에 관해서도.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여기서 up and down 있잖아요.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영어로는 not 라고 표현해요. 주로 yes의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side to side라는 것은 여기에 이거는 shake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shake의 뜻은 고개를 흔드는데 no라고 흔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side to side는 shake, up and down은 not다. 그래서 those nodding their heads up and down, yes motion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던 사람들은 분사 쓰고 있습니다. rated, 평가했다. a jump in tuition, 그 등록금 인상을 as favorable,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those shaking their heads side to side니까 no motion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사입니다. 사람들은, 즉 왼쪽 오른쪽으로 고개를 갖다 가로저었던 사람들은 원했다. the tuition to be lowered, want 목적어 to가 되겠습니다. 그 등록금이 be lowered, 낮춰지기를, 수동태 쓴 거 기억하시고요. Those who had not moved their heads, 고개를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didn't really seem to be persuaded. 자, not이 쓰이고 있어요. 정말로 설득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One way or the other, 두 개니까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설득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 낫이 있는 상태에서 either way를 써도 괜찮습니다. either 다음 단수명사예요. 둘 중 어느 방식에도 설득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자, 4번 할게요. 사람들은 균형 잡힌 행동을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넌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 자신에 관한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를 들은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일을 남보다 더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자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people have a need to maintain. 사람들은, 여기 주제문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필요가 있다. 그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self integrity, 자기 완전성이라 할까요? 자기가 있는데 손상되지 않은 자기 완전성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self integrity. 이런 early demonstration of this, 이것을 초기 예전에 보여준 것은 Steele, 1975년에 Steele이라는 사람이 threatened women's self-images, 사람들의, 여자들의 self-image에 손상을 입혔다. by telling them that, 그들에게 대대할 말함에 의해서 as members of their community, 자, 그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it was common knowledge that 대디아는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것이다. They either were cooperative with community projects, uncooperative with community projects. 자, 네 가지가 나와요. 잘 보세요. were not concerned about driving safely. A fourth group, control group, 이제 이게 비교군이 되겠죠. 그 control group은 received no information relevant to their self-images. relevant to, 뭔가 관련된 의 뜻이 되겠습니다. related to 써도 괜찮고요. 그들의 self-image와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를 보지 못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협력적이다. 그죠? 어떤 여자들한테, 참, 공동체 일에 관해서 굉장히 협력적이군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협력을 안 하세요? 아니면은 안전운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군요. 부정적인 얘기가 되겠죠. 이 두 개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그룹은 정보를 안 받았으니까 이 두 개, 협력했다 그리고 정보를 안 받은 그룹은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죠. Two days later, 이틀 후, a fellow researcher, 동료 researcher가 called each woman, each 다음 단수명사죠. A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여자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분사 쓰고 있습니다. ask 목적어 to, asking 목적어 to,
her to list every food item in a kitchen. 키친에 있는 모든 음식을 좀 적어달라고. To help a food cooperative. Food cooperative는 음식 조합입니다. 조합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죠. 음식 모아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cooperative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공통된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결사단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식 조합을 돕기 위해서, 자, 가지고 있는 음식을 좀 열거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Women who had been told, 아까 들은 겁니다. Had PP. They were, 자, 부정적인 얘기예요. Uncooperative 아니면 careless. 그죠? 협력적이지 않다. 아니면은 운전을 부주의한다. 라고 이틀 전에 들었던 여자들은, 얘가 help다 동사입니다. 저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help the researcher almost twice as easy 해요. 두 배나 많이 도와줬다. 연구자를. 그죠? Women in the other groups입니다. 자,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나쁜 애들 그룹, 좋은 애들 그룹. 그러니까 the other를 쓰고요. groups를 쓴 겁니다. 여기 보면은 control group. 저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거나 협력적이라고 들은 사람들보다도 두 배나, 당신 나빠요 라고 들은 사람들이 두 배나 더 협력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the other 그룹이 뭘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돕거나 정보를 받지 않은 그룹을 얘기해요. Still은 설명한다. 이러한 영향을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에서의 수고가 되겠죠. 여자들의 동기라는 관점에서, 무슨 동기? Restore,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Restore가 자기의 셀프 이미지, 자기 이미지가 이만큼, 당신은 협력적이지 않아요, 아니면 운전 너무 부주의하게 해요 하니까, 부정적이니까 자기의 셀프 이미지, 자기 이미지가 손상됐잖아요. 그럼 그걸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딱 맞는 단어가 뭐냐면 compensate for, 보충하다, 아니면 balance o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The self concepts, 그들의 자기 개념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동기의 관점에서, as cooperative, 아니면 collaborating, 협력하는 뜻이 되겠죠? 협력하는 사람들로서.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메우려고 노력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